이 길은 일반국도 제5호선 경북대로 남행인데요. 잠시 후 몇백미터 앞에서 이 길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. 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이 길이 이천을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. 이천이 감히 공유하는 구불구불 물길이 휘도는 가로질러 길이 나 있는데요. 이 앞에 자 여기 암산 유원지 쪽으로 300m 빠져나가려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5번 국도 경북대로에서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여기 고산서원과 암산 유원지 방면으로 가려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. 그러면 앞에 바로 보이는 서물이 미천이고요. 미천입니다. 이 일대가 겨울에 300m 앞에 얼음 축제를 하는 암산 유원지 쪽입니다. 왼쪽에 카페 강노을이 있고요. 이 길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고마워. 나그네가 이 길로 빠져나온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미천굴은 오른쪽에 보이고요. 바로 여기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난 겨울에도 여기에서 아마 얼음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. 벌써 얼음 축제를 두 번 걸렀는데요. 아, 또 여기 오면 신기한 나무가 있습니다. 저 앞에 암벽을 뚫은 굴이 보일 겁니다. 터널이 보일, 저걸 터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. 자연적인 기암을 뚫어서 지금 버스가 오는 지역입니다. 바로 버스가 오는 저 지점에 안동에 아주 특이한 나무가 있습니다. 그거 천년 기념물이고요. 바로 여기 승용차 하나 뒤에 보면은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여기 지금 지나가는 이 암벽에 아주 키 작은 측백나무가 있습니다. 미천이 거의 완만하게 180도 이상으로 물길이 흐르는 곳이고요. 이 지점까지가 예전에 얼음 축제를 하던 그 무대입니다. 좌측에 보면요, 지금 바로 이 좌측에 보이는 이 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나그네가 물 설명하라 놓쳐버렸네요. 이 일대에 조팝나무의 일종의 꽃을 피웠는데 여느 조팝나무와 좀 다릅니다. 산조팝나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지금 거기 물이 지어 있는 곳을 지나왔는데 또 있는 곳을 나그네가 압니다. 한 며칠 전에 이쪽으로 우연히 이맘때 지나가다가 이 일대에 산조팝나무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. 이제 또 미천이 이번에는 물이 거의 한 180도 쪽으로 물줄기가 어느 정도 펴졌고 이 지점부터는 안동나무에서 미천이 낙동강에 흘러들기 직전에 심하게 감히 공유하는 구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. 길 화면 낮게 봐야 됩니다. 길 오른쪽 길뚝 가까이에 보면은 물이 저 핀 꽃이 보일 겁니다. 지금 미천 물가변에 이 꽃이 있고요. 왼쪽 산사락에도 이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. 산조팝나무가 보기 좋은 길입니다. 이 일대에 산조팝나무가 있습니다. 산조팝나무 꽃은 조팝나무와 달리 가는 가지 끝에 여러 송이 뭉쳐서 달립니다. 그런가 하면 조팝나무는
꽃이 낱개로 가는 가지에 따라 피는데 여기 산 조팝나무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멀리서 보면 한 송이 같지만 자잘한 꽃송이가 모여서 피는 게 산 조팝나무입니다. 이제 원래 알아두었으니까요. 이 길을 나그네가 자주 다닙니다. 자주 다니면서 공교롭게 이맘때 지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미천 오른쪽에 있는 저 일반국도 5호선 경북대로를 이용하여 빨리 안동으로 진입하고 안동에서 볼일을 보고는 빨리 내려가곤 하는 바람에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걸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. 이렇듯 알고 모르는 것은 어느 구간을 자주 종종 다니면서도 때가 아니면은 바로 산조팝나무가 이맘때 꽃을 피운 걸 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맘때면은 이 길을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꽃구경하느라고요. 꽃구경하느라고 미천을 오른쪽에 두고 옛길을 주행하다가 다시 원길로 올라왔습니다. 이 길이 일반국도 제5호선 경북대로고요. 남행쪽입니다. 여기서 안동시의 가장 남쪽에 있는 면 일직면이 멀지가 않고요. 일직면은 의성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천면과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의 얘기는 미천 물가에서 즐길 수 있는 산조팝나무 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우악이었습니다.